안녕하세요. 멘탈시공 팀장 남고입니다. 오늘도 이제 또 날씨도 이렇게 3분 쪽으로 넘어왔는데요.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화장실 두 개랑 뭐 주방 벽도 있고 바닥도 있고 근데 좀 특별한 게 좀 약간 이번에 좀 큰 거예요. 750에 1500 정도 되는 대형 타입이고 두께는 뭐 1T짜리인데 좀 무거워요 생각보다. 그래서 위에 한 박스에 한 장꼴로 들어있는 타일이에요. 그래가지고 거실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미지홀이나 이제 두 군데는 대형으로 들어가고 이제 주방 벽도 이제 이거 큰 타일로 들어가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600각으로 이제 시공을 할 거예요.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36짜리 요거. 그래가지고 여기도 여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피스보다는 케라피스를 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제 저희도 여기 같은 경우 화장실은 케라피스로 이제 시공을 할 거예요.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또 오늘도 또 재밌게 또 잘 봐주시고요. 저희 현장에 많이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아는 분 열심히 이제 대답은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위쪽에 매끄만한 거 들어가는 거잖아, 깨끗한 거. 네. 아래쪽에는 대리석 들어갈 겁니다. 네. 그래서. 네, 알겠습니다.
저 위에 끈이 있다. 여기는 새 옷으로 네 개 집어? 네. 네 개 집어야 돼. 알아서. 네 개 집어야 돼. 새 옷으로 너는 세 개. 세 개. 뭐? 그때서 많이 찍었던데. 네? 어떤 데도 보니까 한 10cm 단위로 찍던데. 아 10cm요? 어.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. 한쪽 남은 것들 잘 모아놨어야 돼. 네, 모았어. 짱 쪽에는 혼두덮밥 안 하잖아. 해. 이건 좋은데. 신축이나 안 하는 거지. 외벽하고 가깝잖아. 그리고 물 빠는 거나 틀어지는 게 틀리니까. 신축 때문에 안 하지. 현관 벽은 괜찮은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나는.
됐죠? 대리님 막 지나가도 상관없어요. 아, 주방을 다 안 끊는다고? 어. 왜? 바닥 깐다. 아, 이제 바닥 깐다고? 어. 무거워. 힘들어. 내일 한쪽 가야지. 오늘 안 하고.
내려도 갈증 날 거야. 오이자.